자, 이번 시간에는 챕터 4 처리 기능 구현 부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섹션 1번은 이제 쿼리 작성 부분이죠. 자, 이 처리 기능 구현 부분이 사실 그 액세스에서 가장 난해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대부분의 문제는 쿼리를 작성하는 문제로 이루어지고 또 앞에서 우리가 했던 조건식, 조회식 만드는 이벤트 프로시저, 그런 작업들도 함께 섞여서 나오게 됩니다. 자, 우선 이 쿼리라는 것은 뭐 선택 쿼리도 있고 실행 쿼리도 있는데요. SQL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뭐 검색하거나 업데이트하거나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언어이거든요. 그래서 XSS는 이렇게 SQL 언어로 입력하는 대신 쿼리 디자인 보기를 통해서 똑같은 작업을 비주얼한 환경에서 편하고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쿼리를 우리가 만들어 보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우선 출제 유형 1.accdb 파일 열고요. 지시사항대로 이제 쿼리를 만들어 주도록 합시다. 고객별 대여 건수와, 지금 첫 번째 문제입니다. 대여 금액 합계를 구하는 고객별 대여 내역 쿼리를 다음 지시에 따라서 작성하시오. 고객과 대여 테이블을 이용해서, 자, 지금 여기 테이블이 보이지 않는데요. 모든 액세스 개체에 보면 이렇게 고객과 대여라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을 해서 각 고객 아이디와 이름별 전체 대여 건수와 대여 금액을 조회하시오. 대여 건수는 전화번호를 이용해서 하고, 대여 금액은 금액과 연체료의 합으로 계산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대여 테이블을 열어보면요. 여기 금액과 연체료가 있죠. 이것의 합으로 대여 금액을 구해주고, 대여 건수는 이 전화번호를 이용을 하고, 고객 테이블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런 형태로 나타나 있죠. 자, 이 고객 아이디에 이런 것들이 지금 그 대여 번호가 관계가 맺어져 있네요. 자, 여기 관계를 눌러보면 고객과 대여 테이블 사이에 고객 아이디와 전화번호 사이에 일대다로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항상 3종 무결성 유지 이런 원칙들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두 개의 테이블에 대해서 어떤 쿼리를 작성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그 관계 작업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쿼리라는 것을 어떻게 작성하느냐라는 것을 한번 해보죠. 작성하다, 만들기죠, 만들기. 만들기 어떻게 만들어요? 쿼리 디자인으로 만들 수 있다고 했죠? 쿼리 디자인을 눌러주세요. 자, 그럼 이와 같이 테이블 표시하는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문제에서 고객과 대여 테이블이라고 했죠? 자, 이렇게 두 개를 한꺼번에 선택하고 추가를 해줘도 되고, 하나씩 더블 클릭해도 되고, 두개 한꺼번에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로 선택하는 거다 알고 있죠? 자, 고객과 대여를 추가해두고, 닫기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테이블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쿼리 문제에서 또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부분이 대부분의 경우 쿼리의 결과값, 결과에 해당하는 미리 보기 그림을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미리 보기 그림대로 이제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교재에 미리 보기 그림을 보게 되면 고객 아이디, 그 다음에 이름, 대여 건수, 대여 금액 이런 결과 값으로 채워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필요한 것이 고객 아이디와 이름과 여기까지는 뭐 바로 눈에 똑같이 보이니까 그대로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화번호를 이용해서 대여 건수를 정하라고 했죠. 대여 건수가 필드 이름에 지금 미리 보기 그림에 나와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전화번호를 이용해서 대여 건수를 만들어주자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점점 중요한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자, 지금 이 문제에서 여기 잘 봐야 됩니다. 고객별 대여 건수라는 말이 나오죠. 고객별. 자, 우리 이 뜻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고객별 대여 건수라는 말은 같은 고객끼리는 묶어서 보여주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고객별로 보여준다는 말은 같은 고객은 묶어서 보여주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작은 그 단어지만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에서는. 자, 이것은 사실 그 SQL 쿼리 언어에서 그룹 바이 절이라고 해서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어떤 데이터, 동일한 데이터는 묶어서 그룹화해서 보여준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고객별 대여 건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룹 파일을 이용해 줍니다. 자, 그럼 그룹 파일을 이용해 줄때 어떻게 이용하느냐? 실제로 얘는 지금 SQL 보기로 보게 되면 이런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다 의미를 파악해서 이렇게 똑같이 입력하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학습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익히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바로 이 디자인 보기를 통해서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그룹 바이라는 것을 직접 그 SQL 언어에 입력해 줄 수도 있지만, 간편하게 보면 요약이라고 있죠. 요약. 얘를 이렇게 딱 클릭해 주면, 요약 묶는 방법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묶는 방법.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그룹 바이, 라는 그룹별로 보여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SQL 언어에 그룹 바이가 그룹 바이 절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비주얼한 환경에서 처리를 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이렇게 그룹 바이 해서 묶은 이유는 고객별 대여 건수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묶는 것이죠. 자, 우리 앞에서 보고서 할때 그룹별로 보여주고 싶을 때 그룹 머릿글, 그룹 바닥글 이런 것들을 만들었었죠. 그룹 바닥글을 만들게 되면 해당 그룹에 대한 뭐 합계라든지 우리가 넌 카운터에서 레코드 개수를 구하게 되면 그룹별 개수를 구하게 됐죠. 앞에서 보고서 작업에서 했던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SQL 언어에서도 그룹 바이 절, 여기에서는 이제 요약이라는 이 아이콘을 누르면 되는 것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그룹화한 고객별 대여 건수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객별 대여 건수는 전화번호를 이용하라고 했고요. 그럼 묶을 때 어떤 방법으로 묶을 것이냐? 개수라는 방법으로 묶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실제로 얘가 또 SQL 언어로 딱 보게 되면 자, 그룹 바이 보이죠? 요약을 눌러서 그렇게 된 것이고 카운트 보이죠? 레코드의 개수, 전화번호를 이용해서 레코드의 개수를 헤아려 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좋아요. 그럼 자, 여기까지 이제 작업을 했다고 칩시다. 작업을 했다고 치고 실행을 눌러 볼게요. 실행을 딱 눌러 보면 자,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자, 보기 편하게 좀 처리를 해주고요. 자,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자, 지금 미리 보기 그림에 보면, 고객 아이디와 이름 부분은 뭐 그대로 와 있다고 치더라도, 대여 건수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전화번호의 개수로 표현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여 금액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더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라는 부분인데요. 자, 지금 이 전화번호라는 필드 실제로 실행을 해보니까 전화번호의 개수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이 필드라는 부분 앞에 별명이라고 해서 alias 별명이라고 해서 alias를 선언해 주면 됩니다. 말만 거창하지 간단한 겁니다. 어떻게 해주느냐? 그 미리 보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 개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여 건수 콜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끝이에요 이게. 간단하죠?
이렇게 콜론으로 표시만 해주면 이 전화번호 필드의 별명은 이제 대여 건수가 되는 겁니다. 자, 실제로 SQL 보기로 보게 되면 자, 여기 alias 별명을 선언을 했죠. 대여 건수에 대해서 별명이 선언이 됐다. 전화번호에 대해서 전화번호를 대여 건수로 별명 선언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다시 실행을 시켜보면 이와 같이 대여 건수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럼 고객 아이디 이름 대여 건수 다음에 대여 금액이라고 미리 보기 그림에 나와 있고요. 이 대여 금액은 금액과 연체료의 합으로 구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자, 대여 금액으로 나타나야 되니까 어쨌든 대여 금액이라는 별명이 붙어야 되고요. 콜론 해주고요. 그 다음에 금액과 연체료. 금액과 연체료라는 것은 금액, 여기에 있죠. 그 다음에 연체료, 여기에 있죠. 그래서 이것은 필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필드는 바로 액세스에서 인식하는 인수가 될수 있기 때문에 대괄호 금액과 대괄호 더하기 연체료 필드의 합을 구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SQL 언어로 이렇게 다 처리를 한다면 요걸 다 공부한다면 굉장히 복잡하겠죠. 또이 개념 자체를 이해하는 것도 힘이 들 것입니다. 이것을 디자인 보기에서 아주 직관적으로 또 비주얼한 환경에서 처리를 할수 있다. 이게 바로 액세스의 어떤 그 편리한 점, 또 강한 그런 기능이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실행을 시켜봅시다.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이렇게 하면 이제 그 필드 이름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이그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또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그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여기 묶는 방법을 합계로 처리를 해주도록 합니다. 합계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실행을 눌러볼게요. 눌러보니까 이제 그 그림에 있는, 미리 보기 그림에 있는 것과 동일하게 이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만들고 나서 그 미리 보기 그림과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꼭그 확인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겠고요. 그 금액과 연체료의 합으로 합계로 계산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그 묶는 방법을 우리 앞에서는 레코드 개수, 그 다음에 이것은 합계를 이용해서 구해주게 된다라는 것을 알아주면 되고요. 자, 얘도 이제 마지막에 반드시 저장해야 되겠죠? 닫고 변경한 내용 저장하시겠습니까? 얘를 누른 다음에 이 쿼리 이름을 고객별 대여 쿼리를 만들라고 했죠? 고객별 대여 내역이라는 쿼리를 작성하시오. 그래서 확인 눌러주면, 자, 지금 만든 고객별 대여 내역이라는 쿼리가 바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또 디자인 작업도 할수 있고, 실행시키면 우리가 만들었던 결과가 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자, 쿼리 처음 접할 때는 이것이 좀 생소하고 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여러 번그 쿼리 디자인 보기를 접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금방 익숙해집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자, 주요 배우 이름을 입력하면 그 아래쪽에 미리 보기 그림을 보세요. 주요 배우 뭐 장동건이라고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그죠? 이 해당 배우가 주연인 영화 제목을 표시하는 자, 영화 제목을 표시하는 배우별 영화 조회 쿼리를 다음 지시에 따라서 작성하시오. 비디오 테이블을 이용해서 공급처 날짜의 오름차순으로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매개 변수 메시지는 주연 배우 이름을 입력하세요로 표시하고 주연 배우 이름을 입력하면 주연 배우 이름이 포함된 영화 제목 주연 감독 공급처가 표시되도록 하시오. Like 연산자를 사용하시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자, 요것이 이제 매개 변수 쿼리를 만드는 것인데요. 매개 변수 쿼리. 자, 요것도 한번 만들어 보면 굉장히 간단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매개 변수로 동작할 것인가. 알고 나면 아주 싱거운 부분이거든요. 자, 쿼리 디자인에 들어가서, 자, 지금 필요한 그 테이블을 다시 또 추가를 우리가 해줘야 되겠죠.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비디오 테이블만 필요하죠? 다른 테이블은 필요가 없네요. 비디오 테이블을 추가해 주고요. 더블 클릭하면 추가가 되겠죠? 이렇게 추가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여기 배우별 영화 조회라는 그 부분에 나온 것처럼 영화 제목, 주연, 그 다음에 감독, 공급 처죠. 영화 제목, 주연, 감독, 공급처. 이런 순서로 지금 그 미리 보기 그림을 보면 됩니다. 이런 순서의 필드가, 실제로 필요하고요. 그 다음 이제 문제를 잘 읽어보면, 공급처와 날짜의 오름차순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실제로 미리 보기 그림에 보면 날짜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공급처 날짜 오름차순으로 표시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날짜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잘 봐야 됩니다. 여기 표시라는 부분 보이죠? 표시라는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결과 SQL 쿼리의 실행 결과에 나타난다는 뜻이고, 표시 체크를 해제하면 SQL 문 속에서 얘가 작동은 하지만 결과에 SQL 실행시킨 결과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표시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정렬을 이제 해주면 되죠. 공급처 날짜의 오름차순. 자, 이렇게 SQL 언어에서 작동은 하지만 실제 실행 결과에는 나타나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 그것의 기준은 문제의 미리 보기 그림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미리 보기 그림이 반드시 주어져야 되겠죠. 자, 이렇게 처리를 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그 매개 변수값 입력이라고 해서 미리 보기 그림을 보세요. 매개 변수값 입력이라고 해서 일종의 팝업창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팝업창에 어떤 값을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그것에 해당하는 조회된 결과 값이 나타나게 되는, 자, 그러한 원리로 이제 작동을 하는 것인데요. 지금 여기에서 주연 배우 이름을 입력하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우리 이거 비디오 테이블을 열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 주연이라는 부분 보이죠? 주연. 장동건을 입력하면 장동근이 있는 그런 정보만 모아서 보여줘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 주연에 대해서 어떤 조건을 걸어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자, 조건을 걸어줘야 되는데, 여기, like 연상자를 사용해라, 라고 했고요. 앞에서 우리가 그 주연이라는 필드를 확인을 해 보았지만, 주연 필드 안에 장동건이라는 이름이 하나만 들어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안에 포함이 된 경우에도 검색이 되어서 결과 값이 나타나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like 연산자를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자, like 연산자 우리 앞에 테이블을 할때 공부 다 해봤던 부분입니다. 어떤 것을 포함해서 검색할 때 like 연산자를 이용한다라고 공부해 봤어요. 그죠? 자,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우선 매개 변수, 미리 보기 그림에서 팝업창처럼 나타나는 매개 변수로 쿼리에서 작동이 되려면 아주 간단합니다. 대괄호 속에 원하는 문구를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여기 원하는 문구는 무엇입니까? 주연 배우 이름을 입력하세요입니다. 주연 배우 이름을 입력하세요라는 이 문구를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냥. 자, 이렇게 하면 이미 이제 매개 변수로 동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고, 그럼 여기에 어떤 이름이 들어가게 되죠. 이름이 들어가게 되죠. 자, 우리 앞에서 이런 거 했죠?
자, 요런 거 했습니다. 뭡니까? 어떤 값으로 시작하는 값을 검색하고 싶으면, 예를 들어서 서울로 시작하는 값은 이렇게 서울별, 이 별이 여러 개의 문자를 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죠. 그죠? 그럼 끝나는 것은 별 서울. 서울을 포함하게 하려면 별로 둘러싸면 된다. 이렇게 했던 것 기억나시죠? 기억날 겁니다. 아, 포함한다는 것은 서울로 시작할 수도 있고 서울로 끝이 날 수도 있고 가운데 서울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모든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에 이제 이름이 들어갈 거예요. 그죠? 포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그렇죠? 이름, 여기 이름이 들어가죠? 그래서 양쪽을 별표로 둘러싸고, 자, like 연산자로 이렇게 해주면 되죠. 이 부분을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름이 들어간다고요. 장동건이라는 이름이 포함된 값을 포함시킬 때는 양쪽으로 별표 해준다고 했고, like로 포함된 값을 검색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식을 완벽하게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것도 일종의 그 조건식, 조회식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그 like와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액세스가 인식할 수 있는 인수이지만 나머지는 다 텍스트에 해당하는 것이거든요. 텍스트는 어떻게 처리한다? 큰 따옴표로 묶어준다. 그렇죠? 큰 따옴표로 묶어준다. 나머지 식과 어떻게 해요? AND로 연결해준다. 얘기했죠? 액세스 공부의 50% 절반 이상은 이 조건식을 잘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잘 이해를 해서 만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동작할 준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쿼리를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보기를 딱 눌러보면 주연 배우 이름 입력하세요라고 여기에 적혀 있는 매개 변수 쿼리로 동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장동건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자 여기 그 미리 보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자 정확한 결과값이 나오죠.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요걸 이제 우리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닫고 얘를 눌러서 변경한 내용 저장해 주면 되겠죠. 배우별 영화 조회. 배우별 영화 조회. 자,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자, 다음에 실행시킬 때도 더블 클릭하면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뭐다 처음 접하는 부분이니까 차근차근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고요. 알고 있는 부분이면 스킵해서 그냥 넘어가고요. 모르는 부분이면 저와 같이 천천히 학습하면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한 번도 비디오를 대여하지 않은 고객 명단을 조회하는 대여 실적이 없는 고객 조회 쿼리를 다음 지시에 따라 작성하시오. 문장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고객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와 대여 테이블의 전화번호 필드를 이용해서 작성하고 not in 예약을 사용해서 SQL 명령으로 작성하시오. 또 not in이라는 부분이 이제 나온 겁니다. not in이라는 부분이 나왔죠. Not in이라는 것은 제외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포함하지 않는다, 제외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럼 이걸 통해서 또 어떻게 만드는 것이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역시 만들기 위해서 쿼리 디자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 번도 비디오를 대여하지 않은 고객 명단을 조회한다. 고객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와 대여 테이블의 전화번호 필드를 이용해서 작성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일단 고객 테이블을 추가해 놓고 얘기를 할게요. 얘기를 할게요. 자, 이렇게 해 놓고요. 네. 자, 고객 테이블과 지금 문제에서 대여 테이블이라고 했죠. 대여 테이블. 여기 보면 자, 요런 형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고객 테이블과 대여 테이블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 보다 보면 이 고객 아이디라는 부분이 우리 앞에서 데이터베이스 도구의 관계를 보면
고객 아이디가 전화번호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무슨 얘기냐면, 이 대여 테이블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대여 테이블을. 자,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되죠. 대여 테이블에 전화번호가 있다. 대여 테이블에 전화번호가 있다.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대여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대여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전화번호가 없다. 대여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죠. 대여 실적이 없다라는 의미죠. 그렇죠? 바로 그걸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대로 얘기를 해보자면, 대여 테이블에 있는 전화번호를 들고 가서, 저를 들고 가서, 고객 아이디에 보면 전화번호 있죠? 이 전화번호를 지워요. 지우고 남은 애가 뭐예요? 뭐예요? 그게 바로 대여 실적이 없는 고객이죠? 그걸 지금 찾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찾는데, 그것을 이제 SQL 언어를 통해서 표현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말뜻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미리 보기 그림에 보니까 고객 아이디, 그 다음에 이름, 핸드폰, 성별이죠. 성별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고 다 필요 없고 이제 조건 작성해 주면 되는데요. 여기서 친절하게 not in을 이용하라고 했거든요. not in 제외합니다. 자, 우리 앞에서 얘기 드렸습니다. 얘기했습니다. 뭘 제외합니까? 우선 제외할 데이터를 생각을 해보세요. select 문을 통해서 검색합니다. 무엇을요? 전화번호를. 이 전화번호는 어디에서 가져온 전화번호입니까? 바로 대여 테이블로부터 가져온 전화번호죠. 잘 생각하세요. 그럼 not in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괄호로 묶어줘야 됩니다. not in의 인수가 되는 것이죠. not in, 제외한다라는 의미입니다. in은 포함한다는 얘기고요. 그럼 부정어, not이 붙었으니까 not in은 제외한다는 얘기죠. 얘를 not in, 제외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단어의 뜻, 어떤 의미인 것인지 이해를 해야 좀 헷갈리지가 않겠죠? 자,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면 미리 보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레코드의 개수도 동일하고 뭐 순서도 다 동일하게 잘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닫고 예를 넣어서 변경한 내용을 저장해 줄게요. 대여 실적이 없는 고객조에. 실적이 없는 고객 조회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쿼리 만들어 주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여 목록 쿼리를 이용해서 영화 제목별, 성별, 대여 수를 나타내는 크로스탭 쿼리를 작성하시오. 크로스탭 쿼리의 열은 IIF는 우리 if 함수, 엑셀의 if 함수와 동일하다고 우리 앞에서 배웠던 부분이고요. 함수를 이용해서 성별 필드를 남, 마이너스, 여, 0으로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우리 엑셀에서 그 배열 수식 할때 1이 true고 0이 false라고 했죠. 그럼 if 함수에서도 그대로 처리할 수 있겠고요. 자, 쿼리의 이름은 성별 대여수로 작성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뭐 쿼리를 이용하라라고 하는 것도 사실 쿼리도 실행시키면 테이블이기 때문에 테이블을 이용하라라는 것과 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럼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이제 만들기에 들어가서 우리 계속해서 쿼리 디자인을 이용했는데 쿼리 마법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크로스탭 쿼리는 쿼리 마법사를 이용해서 만들어 주는 게 편합니다. 편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죠. 지금 여기처럼 대여 목록 쿼리, 뭐 어떤 테이블 하나, 뭐 하나를 이용해서 만들어라. 그러면 이것은 그 크로스탭 쿼리 마법사를 이용해서 만들어 주면 되겠고요. 대부분의 이제 시험 출제되는 문제들은 그 하나의 뭐 쿼리나 하나의 테이블을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개의 그 테이블을 조합해서 만들어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요럴 때는 쿼리 디자인을 통해서 만들어주면 되겠고요. 두 가지 방법을 다 병행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대여 목록 쿼리 하나만 이용하면 되니까 쿼리 마법사를 이용해 볼게요. 자, 쿼리 마법사를 누르고 크로스탭 쿼리 마법사 확인 눌러주고요. 자, 요와 같은 형태. 크로스탭 쿼리라는 것은 그 엑셀에서 보면 피벗 테이블 있죠. 피벗 테이블과 그 어떻게 보면 좀 유사한 형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용할 것이 테이블이 아니라 쿼리죠. 쿼리에서 그 대여 목록 쿼리를 이용하라고 했고요. 여기 쿼리를 선택해야 쿼리가 당연히 나타나겠죠. 자, 다음 눌러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그행 머리글 어떤 필드의 값을 행 머리글로 사용하시겠습니까? 라는 이제 그 부분이 나오는데요. 역시 이것도 이제 미리 보기 그림을 보고 이게 행 머리글인지 무엇인지 잘 빨리빨리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화 제목 부분이 이게 행 머리글이 되는 겁니다. 영화 제목. 영화 제목이 어디 있죠? 자, 이렇게 영화 제목 부분이 행 머리글로 사용이 되는 거고요. 자, 다음 눌러주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미리 보기 그림을 보면 영화 제목 부분이 행 몰입글이 되고요. 뭐 전체 대여수라는 부분은 나중에 이제 수식을 계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의해서 나온 것이고 남녀라는 부분, 남녀라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열 머리글로 사용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 머리글로 성별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계산 방법이 나오죠. 계산 방법이 우리 그 미리 보기 그림에서 이제 그 계산된 부분이 나오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대여 번호를 선택해주고요. 함수에서 이제 개수라는 부분을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성별 대여수를 나타내는 크로스탭 쿼리를 만들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개수를 지정을 해주고요. 이렇게 해서 다음 눌러주고요. 자, 이 크로스탭 쿼리의 이름은 성별 대여수, 성별 대여수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자, 일단 쿼리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쿼리를 보면 자,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레코드의 개수는 동일하지만, 레코드의 개수 확인할 수 있죠? 동일하지만, 여기 이런 그 필드의 별명, 이름도 다 다르고, 이런 부분도 다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얘는, 고쳐야 된다. 디자인 보기에 들어가서 고쳐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고쳐야 될 것이냐? 우선 그 미리 보기 그림을 항상 보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합계 대여 번호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렇게 넓혀놓고 볼게요. 합계 대여 번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합계 대여 번호가 아니라, 문제에서는 전체 대여수, 미리 보기 그림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성별이라는 부분이, 그냥 마이너스 1, 0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라, 미리 보기 그림에는 남녀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성별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 되느냐? 자, 성별 부분을 IIF 함수 이용하라고 했죠? 문제 지시사항에서. 그래서 이 성별 부분을 참 거짓으로 구분하게 되는데요. 엑셀에서는 1이 true, 0이 false, 배열 수식할 때 배웠던 부분이고요. XSS는 1 대신 마이너스 1이 true, 0이 false. 그럼 마이너스 1이 남이었죠. true의 남. 이 if 함수 알고 있죠? 조건식, 성별이라는 조건식에 따라서 true일 때, false일 때 값을 반환해 주는 겁니다. 성별이 마이너스 1이면 남, 성별이 0이면 여. 이렇게 반환을 해주게 되는 거죠. IIF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됩니다. 여기 이거 붙는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뭐예요? liars죠, liars이기 때문에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실제로 이제 얘를 이제 실행 딱 시켜보면, 예. 자, 미리 보기 그림에 나온 것과 동일하게 이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얘를 눌러서 저장시켜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죠. 이번에는 대여 테이블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연체료 업데이트 쿼리를 작성하시오. 반납 일자가 비어 있는 미반납 자료의 경우는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네요. 자, 이번에는 아마도 그 업데이트 쿼리라는 것을 작성을 해 보게 될 것입니다. 역시 쿼리 만들 것이니까 쿼리 디자인에 들어가 주고요. 문제에서 대여 테이블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얘가 아니죠? 얘는 제거하고 다시 대여 테이블을 이용해 줘라라고 했고요. 자, 미리 보기 그림 미 없이 일단 설명만 있네요. 대여 테이블 이용하라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업데이트 쿼리를 작성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요. 쿼리 유형에 보면 업데이트라는 부분 보이죠? 얘를 딱 눌러줘도 되고, 여기 쿼리 유형에서 업데이트 쿼리를 선택해줘도 됩니다. 업데이트 쿼리를 해라. 업데이트 쿼리를 작성하시오. 라고 했기 때문에, 뭐, 업데이트 쿼리를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주고요. 자, 업데이트 쿼리 작성하시오. 반납 일자가 비어 있는 미반납 자료의 경우 연체료 필드 값을 금액 필드 값의 50% 값으로, 반납 필드 값은 false로 업데이트 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여기에서 업데이트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죠. 자, 바로 이 부분이죠. 반납 일자가 비어 있는 미반납 자료의 경우 연체료 필드 값을 금액 필드 값의 50% 값으로, 반납 필드 값은 false로 업데이트 되도록 설정하시오. 자, 그러면 연체료 필드 값이 업데이트 되어야 되겠고요. 그다음 반납 필드 값이 업데이트 되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어떤 조건에 따라서 또 들어가야 되겠고요. 또 반납 일자가 비어 있는 미반납 자료의 경우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조건도 들어가야 되고요. 우선 연체료가 업데이트 되어야 됩니다. 이것부터 한번 처리를 해줄게요. 어떻게 업데이트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금액 필드 값의 50% 값으로 업데이트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금액이라는 필드에 대해서 50%는 뭡니까? 0.5죠, 0.5. 50% 값으로 업데이트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고요. 업데이트 하나 그 얘기한 대로 처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반납 일자가 비어 있는 미반납 자료의 경우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연체료 필드 값이 금액 필드 값의 50% 값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반납 일자가 비어 있는 경우라는 조건이 하나 만들어져야 되죠. 그러면 이 반납 일자에 대해서, 그죠?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비어 있는. 이것도 또 하나 알아둬야 될 부분인데요. 비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건에서 처리할 때는 is null 이라고 합니다. is null. 이 null 값이라는 것을, null 값이냐, null 값이 존재하느냐, is 존재하느냐, 널 값이 존재하느냐라는 조건을 달아주는 거죠. 널 값이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에서 비어 있는 값을 의미합니다. 비어 있다는 것은 공백하고는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그냥 그 값이 그냥 아무것도 빈 값, 아무것도 없는 값, 비어 있는 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is null로 두게 되면 지금 문제에서 지시하는 대로 반납 일자가, 자, 여기 반납 일자가, 비어 있는, 미반납 자료의 경우, 미반납 자료의 경우는 뭐 중요하지 않고, 비어 있는 경우, 연체료 필드 값을 50%로 한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반납에 대해서도 처리를 해야 되죠. 이번에는 반납에 대해서도 어떻게 처리를 한다?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죠. 반납 필드 값은 false로 업데이트 되도록. true는 minus 1, false는 0.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도록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되었죠? 지금 우리가 작업할 것은 이 대여 테이블에 대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여 테이블. 여기서 이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업데이트를 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자, 닫고 얘를 눌러서 변경한 내용 저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변경한 내용은 연체료 업데이트죠. 쿼리 이름은 연체료 업데이트, 연체료 업데이트 이렇게 해서 확인해 주고요. 이 업데이트 쿼리를 실행하게 되면 업데이트 쿼리를 실행해서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수정한다. 그래서 얘를 눌러주면 13행을 새로 고친다라고 나오죠. 그 얘기는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검색을 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반납 일자가 비어 있는 경우들 보이죠? 보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체료에 곱하기 0.5를 한다. 뭐그 다음에 반납 일자 그 다음에 반납 반납에 대해서는 반납 필드 값을 false로 업데이트 되도록 그렇게 설정을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3행이 고쳐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세워보면 될것 같고요. 또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이 있네요. 자, 여기 문제에서 지금 대여 테이블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연체료 업데이트 쿼리를 작성하시오라고 했죠. 이런 경우가 아니라 문제에서 뭐 대부분의 문제에서 업데이트 쿼리를 작성하고 실행하시오라고 나오게 되면 반드시 실행한 값을 아까 그 13행 업데이트 한다고 했잖아요. 확인을 눌러서 업데이트 한 다음에 그 정답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지시사항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런 논란 때문에 지금은 그 업데이트 쿼리나 이거 실행 쿼리를 실행한 다음에 그 결과를 정답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하는 그런 문제 형태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하시오라는 개념은 실행하라는 개념은 아니니까 상관이 없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이제 실제로 기출 문제에 보면 실행하시오, 작성한 후뭐 실행하시오, 뭐 그런 형태로 나오니까 반드시 실행시켜서 결과값을 정답으로 제출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쿼리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급여 현황 테이블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쿼리를 작성하시오. 상위 수령액 10개를 내림차순으로 정렬해서 표시를 하고 쿼리 이름은 상위 수령자로 작성을 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쿼리 만들기에서 만들어 주면 되겠죠. 디자인에 들어가서 자, 문제에서 급여 현황 이 테이블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이 테이블 이용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필드들은 미리 보기 그림에서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죠. 직원 코드, 그 다음에 부양 가족 수당이죠. 부양 가족 수당, 그 다음에 소득세 수령액, 소득세 수령액. 자, 이렇게 추가를 해주고요. 자, 수령액에 대해서 일단 내림차순으로 정렬해 줍니다. 여기서 문제에서 상위 수령액 10개를 내림차순, 일단 내림차순 정렬해 놓고 상위 수령액 10개만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내림차순으로 지정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한번 딱 클릭을 하세요. 클릭을 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그죠? 여기 보면 속성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쿼리 자체에 대한 속성을 보겠다라는 거죠. 자, 다시요. 이렇게 속성을 눌러줍니다. 자, 여기 속성 시트, 이 쿼리 자체에 대한 속성. 자,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속성을 눌러주다 보면 이 쿼리 자체에 대한 속성 값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이쪽 추가된 테이블에 대한 속성, 필드 목록 속성에 대한 속성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땐요 빈영역을 이렇게 한번 클릭해 주면 쿼리 자체에 대한 속성으로 다시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상위값이라는 부분 보이죠? 상위값. 상위값 모드라고 되어 있는데, 상위값을 10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문제에서 지시하는 대로, 10개를, 상위값 10개를 내림차순 순서로 보여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속성 지정해 주면 되고요. 실행시켜 보면 이렇게 수령액 상위 수령액 10개를 이렇게 보여준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얘가 뭐냐면요. 여기 보면 탑이라는 예하가 보이죠? 탑 10. 이 부분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요 부분도 우리가 다어그 암기를 해야 되겠지만, 디자인 보기를 통해서 작업을 하다 보니, 간단하게 여기 상위값이라는 쿼리의 속성에 입력해주면, 이와 같은 부분이 자동으로 또다 처리가 되는 거죠. 쿼리 저장해주고요. 상위 수령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서 저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처음 지금 하는 것이다 보니,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이 들어가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길어지는데요.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설명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겠네요. 자, 일단 여기에서 좀 끊고, 출제 유형 2번은 또 다음 시간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